Nice Game TV.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D조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정신병자들 클랜이 샘팀 클랜을 잡아내고 결승 올라가고 오피라인 클랜과 맞붙게 됩니다. 양 팀의 엔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피라인 클랜 보겠습니다. 자원 고추장, 가자동 트롤맨, 뱅댄스 페르세폰의 승승승승 승승승승. 아우, 굉장히 성형사인데요. 정신병자들 클랜은 4강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오페라인 클랜은 가자동 트롤맨이 골드 2, 뱅댄스가 플래티넘 2예요 나머지가 다이아 5, 다이아 3, 다이아 5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차이는 없죠. 티어는 네. 큰 차이는 없죠. 약간 차이는 있고요. 네. 이거 그 뭐라고 해야죠, 이거 상식의 차이예요. 약간 잘못된 상식인데, 네. L에서 라인이 네. E 라인이 아니고요. 네. I가 A가 돼야 돼. 그렇죠. 원래는 레인으로. 레인이죠. 레인. 레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라인이 아니고 레인입니다. 그 수영하면 1번 레인, 2번 레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레인이죠.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라인으로 부르는 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네. 라인은 레인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 도타에서 이어져 오는 레인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미 서버 플레이하다가 라인을 하는 사람 있으면 100% 그건 김치맨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제 김치다. 예. 원래는 레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카오스 때부터 이제 라인이라는 뭐 라인도 사실 맞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국산 게임이었다면은 예. 아마 탄미대와 텀이 아니고 12시 센터 여시 예.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텐데. 예. 이제 북미에서부터 내려져 온 어떤 뭐 AD, AP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 한국 게임에서는 잘 안 쓰이는 용어거든요. 네, 안 쓰이는 마뎀, 물뎀, 마뎀, 물뎀, 원딜 뭐 예, 이렇게 크리핑 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크리퍼. 자, 픽맨 화면 보겠습니다. 리븐이 밴드했는데 아무래도 오피라인 클랜의 어떤 플레이어가 탑솔 플레이어가 리븐을 잘하는 모양이네요. 아하. 확실히 아마추어 게임은 또 딩거맨이. 어이, 그냥 하는 밴인가요? 그냥 하는 것 같네요. 그냥 하는 밴인 것 같네요. 정신병자들이라. 그냥 하는 것 같네요. 네. 저 읽어도 쓰리 하라서 뭐 되는 것도 아닌데. 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네. 아군 밴일 수 있겠네요. 아군 밴. 아. 아군 밴. 아군 밴일 수도 있겠네요. 네. 특이하게 블리츠 크랭크 가져옵니다. 블리츠. 네, 아마추어 게임에서 리진 정글이 최고죠. 짱세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리진은 90% 네. 이상 대리다. 그래서 리진이 나오면 상대에서 리진을 고르면 자기 다찌를 한다. 왜냐면 그 동네에서 리진을 고를 이유가 없다. 더 쉬운 게 많기 때문에. 자주 일어난 일이겠죠. 네. 리신 플러스 강한 미드 골라서 미드 정글 캐리. 네.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그렇죠. 선이 피해자 발생하는 겁니다. 네. 만에 하나 이건 진짜 극단쟁이인데 네. 그 사람이 그 게임 졌을 때 잃어버리는 게 정말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이거 저거 저거 쓴 비유인데 네.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면서 이 판 이기래요. 네. 근데 상대가 대리예요. 지는 예. 거잖아. 그 사람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대리 한판 때문에 몇만 원 벌어보자고. 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단한 강도가 약간 사이코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와, 이 판 못 이기면 가족 이거 뭐 다 죽여버리겠다. 대리가 그래서... 그런 가족을 네. 가족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네요. 아, 그렇죠. 대리의 피해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람 한 두씩 죽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정신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야,
사람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리그는. 네. 아무튼 뭐 요즘에 대리 문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 시끌시끌한데. 네. 전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잡아 나가는 과정. 네. 이거말로 진짜 성장통. 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게임들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어떤 그 이 대리 랭크가 이제 문제는 그 전에도 대리 랭크는 있어서 이제 돈을 받고 해주고 어떤 마치 작업처럼 작업장처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다른 게임에 비해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번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게임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렇죠. 문제지. 근데 예전에 다른 게임들, 뭐 리니지 같은 게임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그랬었잖아요. PC방에서 너무 뭐 과로, 과로사 그쵸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일명 그 아이템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해서 현피, 폭력 뭐 그쵸, 이런 것들까지도 벌어졌던 거를 본다면 그쪽 동네에는 칼부림이 일어나는 곳이라 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는 뭐 그렇게까지 번질 여지를 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서버가 오픈되고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면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LOL이 골프화 될 거라고. 이게 교양 스포츠가 되면서 모두가 즐기면서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 몇 개만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리가 네.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나 플랜데 이런 얘기 한번 해줘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예를 들어 그 바이어한테 판매하러 갔어요. 네. 바이어 LOL을 한대요. 네. 나 LOL 한다고 나 다이아라고 오 그 친하게 지내자고 거래 성립 오 좋아 안 될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골프하다 이런 얘기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OL이 참 참 묘한 맛이 있네요. 네.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이제 결승전 네. 곧 조만간에 이제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 다 이제 공개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담당자가 네. LOL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스 게임 TV도 알아요. 오. 근데 그날 예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유. 그 빼주든가. 다음번에는 꼭 여기서 결승전 한번 해달라. 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예. 네. 제가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연락 끊긴 친구들이 연락을 다시 하더라고요. 미친놈들이. 야, 진짜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 연락하지 마라. 귀찮다, 진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애들이 뭘 자꾸 연락하고 그래. 나 니네 기억 안 나. 신축하지 말고,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강키였어요. 네. 어머니 그거거든요. 네. 참나. 그러지 마라, 진짜. 강키가 왜 강키가 된 거죠? 강승현 예. 플러스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된 이유는 이거예요. 학교, 남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할 게 없잖아요. 네. 가끔가다 때리고 도망가는 부르 친구도 있어요. 네. 제가 그중 하나고 제가 그중 에이스였어요. 달리기를 잘한 게 아니고 네. 그 왜 스릴러 보면은 도망가다가 막 네. 사과 그 막 흘리면서 막 가게 무너뜨리고 도망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거든요. 막 책상 무너뜨리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잡힌다고 바퀴벌레 같은 새끼라고. 그러다가 강박휘는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 좀 언어 유희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아 강키 어떠냐고. 야 이거 좋은데? 처음에는 야 무슨 그런 별명 갖다 붙이냐고 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정이 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강키가. 그래서 대학교부터는 하던 게임의 모든 아이디가 강키로 통일. 예. 그렇죠. 좋더라고요 강키 하니까 고등학생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좀 귀찮은데. 좋아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면서 친추를 걸고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예, 리그 오브 레전드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NLB 해설도 하고 프로게이머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 알아두면은 자기도 이제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LOL의 정체는 나 강키랑 친해. 뭐가 도움 된다고 그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와 아, 참 세상이 LOL의 위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 보니까 대리가 더 성행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내가 LOL 티어가 높으면 그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이 편하다는 걸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저 그런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 게임 잘하면 대학교 생활 쉽게 하는 거 진짜 많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진짜 아쉬워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예. 고등학교가 대학교 때 애를 있었다면은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1장 먹는다 쳐도 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게임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큐도져서 매치하는 게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매치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유명해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LOL은 거기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서 일명 버스도 태워줄 수가 있고. 맞아. 그래서 제가 카오스를 접었어요. 버스 태워주면 뭐해. 지들이 잘한다 그러는데 티어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다 잘한데 해봤더니 개 못하는구만. 아니 제가 카오스 한지 한 1, 2주 됐나요? 탈론으로 그거 막 버퍼 걸어주면서 타워게임 있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애들이 그거 신기하대. 어떻게 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걔네들 저보다 맨날 한 말이 제가 더 잘한대. 자기가 훨씬 잘한대요 저보다. 자, 그거 뭐 정 떨어져가지고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야 내가 니네만 잘하는데 말은 참 잘한다 이래가지고 다시는 니네들과 게임 안 한다. 정 떨어진다 진짜. 제가 그랬고 이제 못하는 애들 스톤콜드 시켜가지고 스터야 던지라고 나무야 좀 집어 던지고 도미니언을 많이 해요 이 선수는. 아유 특이하신 분이네요. 네 도미니언을 많이 합니다. 도미니언 하면 또 패닉인데. 네. 야 원래 그 진짜 못하는 애들은 네. 뮤턴트나 이런 거 시켜야 돼요. 뮤턴트, 스톤콜드 많잖아요. 네. 칸젤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나 하라고. 못하는 애들이 참새 고르면 안 돼요. 망합니다. 참새나 악동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진짜. 그러면서 임팩 딱 뛰고 야 봤냐? 뭘 봐. 아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게임하는데. 그 애들이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연락을. 전화하면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참새는 거기다가 네. 비석, 영광의 비석 족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족쇄 비석을 그게 어렵대요. 그게 어렵대요. 족쇄 비석을 하는 거야. 그게 어렵대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게 어렵대요. 자 결승전 1경기입니다 조합이고 뭐고 저희가 다른 얘기야 정치 얘기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면 되죠. 네. 들어가죠. 자 1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D조 결승전입니다. 정신병자들 클랜 대 OP라인 클랜의 경기. 어? 조합 말씀 드려볼까요? 네. 탑은 이제 캐넨 대 신질인데 이 싸움은 캐넨이 이제 압박을 넣는 구도에서 신지드가 6레벨까지 CS를 캐넨의 한 3분의 2 정도만 챙겨도 신지드는 할 만한 상황이 오고 그거보다 못 챙기면 캐넨이 계속 압살하는 구도가 나오고요. 정말 신지드로 캐넨 상대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죠. 네. 그리고 신지드 하면 너프를 먹어서 아마 3분의 2 정도 CS 챙겨도 더 힘든 건 똑같을 것 같아요. 3분의 2의 CS 챙겨도 이게 거기다가 캐넨이 처음부터 도랑검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방템을 들고 가야 되나, 무방템을 들고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런 초반부터 고민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신지가 더 힘든 게 상대 정글러가 리신인데 우리 정글은 세주안이에요. 당연히 1대1 싸움하면 세주안이가 좀 더 불리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신지는 진짜 게임하기 답답할 거예요. 바텀 싸움 같은 경우에는 뭐 KT의 룰루 대 베인 블리츠인데 또 시작하네요. 또 시작하네요. 와딩도 딱 하나 해놓고 네. 잘 노네요. 아무튼 뭐 바텀은 큰 변수가 없으면은 KT의 룰루가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기량차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니가 유리합니다. 카사스는 뭐 라인전에서 강력한 챔피언은 아니니까 네 잘 지지 않는다 정도가 그렇죠 되죠? 지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글로벌 궁극기로 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카사스가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챔피언. 그렇죠. 특히나 아리한테는 약하거든요. 아리에게 특히 약해요 카사스가. 아리 근데 평타 근데 이렇게 맞으면은 이거. 근데 평타 때려 미니언한테 다 맞아가지고 이렇게 얻어맞으면 이거는 패기도 개
객기죠 객기. 예. 어 신진의 선택을 했네요. 라인을 밀기로. 저거 졸라 안 좋거든요. 저게 다른 챔피언이 먹히는데 케넨한테는 안 먹혀요. 케넨한테는 안 먹혀. 너무 아프거든요. 그 밀고 도망가는 플레이가 케넨한테는 안 돼요. 밀다가 얻어맞고 죽는 사람 나와요. 딴 챔피언한테는 밀다가 아슬아슬하게 집가탐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케넨한테는 안 됩니다. 라인 어중간하게 밀고 집에 가야 돼요. 저건 신진이 약간 망했죠. 그러면은 신진이는 라인 하나 밀고 집가고 라인 하나 밀고 집가고 이로 라인 두 개는 밀어야 되는데 두 개를 못 밀어요. 그렇죠. 하나 밀고 집가면 약간 좀 라인이 꼬이거든요. 네. 이미 지금도 이미 그렇고. 약간 꼬였죠. 이미 네. 케넨은 프리징하고 있고. 그렇죠. 어 신지드가 완도콩에 사왔네요. 뭘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도콩으로 뭘. 일단은 그 라인 버티기죠. 그러니까 도란 방패에 체력 회복. 거기에 완두콩 체력 회복 맞으면서 버텨보자. 될까요? 쉽지 않은데요. 현도 가는 필드도 있긴 한데 현도를 가는 순간 케넨이 신나서 진짜 엄청 두드러 패거든요. 그런 구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신지도 다 다웠습니다. 진짜 저거 밀고 집 가고가 안 돼요 케넨한테는. 그리고 초반에 저 전멸 매혹 독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네. CS 마켓도 너무 어렵고요. 너프 먹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독이 또. 언제요? AP 개수가 좀 너프 되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던지기만 너프 됐었나? 저도 좀 갑자기 애매하네요. 아 너프를 되긴 됐어요 심지드가. 그래서 제가 점수가 또 안 오릅니다. 제가 점수 올리는 게 잭스, 신지드, 니달린 세 개였는데 그 중에 두 개가 고인돼가지고 요즘 점수 못 오르고 있어요. 자크하세요 자크. 자크 아 저는 안 맞더라고. 자크 탱키한 건 손에 안 맞더라고요. 어 이거 위험합니다. 완전 망했죠. 던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던지기랑 네 궁극기 궁이 너프됐대요. 네. 미드 니달리가 어떤지는 미드는 제가 미드를 카소스로 하기 때문에 미드랑 탑은 좀 다르죠. 니달리 운영법이 이번 주 장인어른 비슈 편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드 니달리가 그쵸 어떤지 창 던지기의 달인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죠. 비슈 선수가 한국에서 얼마나 흥하느냐. 한국과 그 북미의 솔로의 그 차이를 또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게 한국에서도 먹히냐 혹은 한국에서 먹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분명히 또 장인어른에서 니달리가 흥한다면 많은 솔로 랭크에서 아마 니달리 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편 못하게. 그렇죠. 아니면 판테온 하면 돼요. 니달리가 판테온한테 진짜 약하거든요. 오. 완전 하드 카운터라서 판테온 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바텀 라인전은 KT의 룰루가 이기고 있고요. 네. 자 이건 유채화 쓰면서 스턴 걸리고 점화까지 큐! 잡았죠. 미즈도 솔킬 나왔어요. 아리가 궁극기에 솔킬 낸 것 같죠? 오호. 어 이거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데 묘하게 흘러가는데 정식판자 클랜들은 모두 다이아고 OP라인 클랜은 다이아 3명에 아 다이아 2명에 다이아 3명 골드도 있어요. 네 골드에 플래티넘까지 있는데 역시 클랜 매트는 티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티어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자동 트롤맨 네 가자동 트롤맨이 아리 아리거든요. 아리가 지금 골드 2가 네 골드 2가 그 다이아 4를 솔킬 내버렸죠. 룰루 웃음 금지 이런 거 좀 시켜야 돼. 시끄러워 죽겠어. 방송하는데. 제가 그 게임하는 클라이언트 반지작거리는 거 좋아해요. 네. 이 룰루 웃음 소리 같은 거 좀 변동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잠겨 있더라고요. 게임하면 꼭 한번 클라 뜯어보고 그러는데. 특히 LOL은 좀 그런 거 하기 좀 좋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게임마다 다 이렇게 음성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 푸는 법 몰라가지고
매워? 아픕니다. 카서스가 지금 음정자마토 사왔는데 이거 제대로 망했는데요? 카서스가 음전자 망토를 갔다라는 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네, 카서스는 딜템 올려가지고 좀 궁으로 다른 라인에 영향을 좀 더 강하게 입히는 게 중요한데 라인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죠. 아리가 실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을 네 한 거죠. 그렇죠. 자, 패키키 들어갔고 세션이 옵니다. 이거 근데 뒤 리시마요? 뒤 리시마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잡아야 되는데요. 늦어요. 리시까지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이거 리신 조금 늦었네요. 어쨌든 카서스 어시스트 두 개 챙겨가고요. 세주안이 궁극기가 강력합니다. 세주가 6렙이었어요. 네. 또 다시 반격을 하면서 팽팽하게 흘러가요. 네. 역시 그 리신이 탑갱킹을 한 사이에 세주안이가 정글링을 돌면서 레벨링을 한 게 여기서 도움이 되네요. 자, 매우 맞추지만 아주 활용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래도 이거 진지드까지 이렇게 이거 지금 네 지금 뭔가 캐넨이 움직임 보여줘야죠 던졌을 때. 그렇죠, 저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신지드는 CS 원 없이 먹고 가요. 네네 네, 방금 전에 자, 이거 아리 이번에 뭔가 해볼 만합니다. 이거 네, 이거는 자, 따라갈 만하죠. 그렇죠. 여우불쿨 하나 더 있어요. 여우불과 함께 여우불 아 여우불쿨 그래도